안녕하세요, 메리들. Enjoy Your Life 현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화보 촬영했던 브이로그 여러분들 보셨나요? 제가 화보 촬영 때 메이크업을 해주신 실장님께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하고 계셔서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러 왔습니다. 선생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즈 컬러에서 퍼스널 컬러 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퍼스널 컬러 진단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지, 아니 퍼스널 컬러가 뭔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퍼스널 컬러 이 드레이피 네, 할 드레이피. 거고, 그 다음에 뭐 헤어 컬러 봐드릴 거고, 뭐 가르마도 한번 볼 거고요. 네. 이마를 까는 게 낫는지 아니면 내리는 게 낫는지 그것도 봐드리고, 그리고 악세사리 볼 거고요. 네. 이제 진단하고 난 다음에 어떤 톤인지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골격 진단 할게요. 메이크업은 혹시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들어가 있는 타입도 있고 네, 안 들어가 있는 타입도 응. 있어요. 아, 그럼 가져온 걸로 그냥 나한테 어울리는 톤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메이크업 제품 이제 가지고 오시면 네. 거기에서 톤 분류해 드리고 네. 이제 원래 처음 뭐 다른 데에서는 이제 분류만 하고 네. 워스트는 못 쓴다고 아,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베스트 컬러를 네. 이제 내 거를 쓰고 워스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까지도 좀 알려드리고 옐로우빛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웜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블루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쿨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웜톤은 약간 옐로우 베이스, 네. 쿨톤은 파란 푸른 네. 계열 베이스.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네. 웜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봄 가을이 약간 컬러 따뜻한 약간 그런 네. 느낌이라서 네. 아, 그러면 봄 쿨톤은 없는 거네요? 네, 없어요. 봄 쿨톤, 가을 쿨톤은 네, 없고 없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여름, 겨울이 쿨톤, 쿨톤. 아. 염색을 안 하신 분들은 오히려 네. 분류할 때 유리하겠네요. 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렌즈도 투명 렌즈도 약간 블루기가 있어요. 아, 그렇죠. 약간 푸른 네, 네 푸른기가 있어서 네. 웜톤이신 분들이 하고 오시면 좀 안 좋더라고요. 렌즈는 눈이 진짜로 나쁘지 않는 한 안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안경을 착용하고 네, 안경을 착용 처음에는 이제 안경을 벗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안경 벗고 하다가 제가 어느 정도 진단이 되면 안경 쓰고 보시게끔 얘기를 아, 드리고 있어요. 나한테 안 맞는 톤을 하면 아파 보이고요. 네. 네. 나이가 들어 보이고요. 네. 일단 빨리 퇴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파 보이면 퇴근할 수 있겠죠. 직장인들은 아, 직장인들은 그럼 반대로 입어보는 네. 게 퇴근할 수 있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조퇴할 수 있어요. 아~ 나한테 맞는 톤을 했을 때는 얼굴이 또렷해 보이고 이목구비가 살겠죠. 네. 그러면 반대로 다크닝도 없어져요. 아~ 그리고 내가 얼굴형이 약간 통통하면 더 통통해 보이는 것보다 얄쌍해 보이는 게 네, 좋겠죠. 그렇죠. 그러한 톤을 찾으면 되고요. 얼굴이 약간 길어. 길면 짧아 보이는 톤이 또 있어요. 그런 톤을 찾으면 되고요. 내 얼굴형 뼈는 바뀌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찾으면 사실 나이 들어서도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맞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인스타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 가끔 댓글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제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댓글로 쓰기에는 설명이 조금 너무 길고 네, 전문적이니까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하나씩 다 얘기를 하면 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그 사진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네, 약간 맞는 것 같은 느낌. 이것보다는 앞에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얼굴형이 사실 조금 예쁜 편이라서 네. 쉐입을 너무 많이 넣으면 턱이랑 완전 좀 뾰족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예쁜. 겨울이고요. 아, 네. 얘가 가을이에요. 그냥 이제 얘는 이제 하얘지고 어두워짐이 네. 많이 생기고 네. 조금 피부가 정돈된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얼룩덜룩하고 네. 붉은기 보이고 점, 턱 밑이 약간 어두워져요. 네. 그에 반면에
이마는 약간 나와, 나와 보이고 눈은 약간 뒤로 가 보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뭔가 모르게 나쁘지 않아요. 네. 조화로운 느낌이 겨울보다는 있고 네. 여름은 이제 약간 피부가 약간 튀어나오는 느낌? 네. 네, 살짝 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턱도 화사해 네. 보이고 네.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 번. 얘가 3번 얘가 4번 5번 6번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약간 핑크랑 쨍한 레드 계열이 다 거의 핑크 레드 계열이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1번 2번 3번 어, 방금 4번이 이상한 4번, 5번, 6번 아. 아 근데 4, 5, 6은 웬만하면 안 입어야 되겠다 그죠? 아니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지금 20대인데 지금 할아버지 될 때까지 이걸 안 쓸 것 같아요? 1번 2번 아 확실히 1번이 있다 3번 4번, 5번, 6번 아 저는 다 밝은 계열들이 네, 앞에 서고 네. 어두운 계열들이 네. 좀 뒤로 가는 1번 2번 얘는 얘가 확 얘는 약간 얼굴형도 좀 잡아주고요 네. 근데 그 대신 여기가 약간 이제 시커먼 근데 여기는 이제 밝아지고 네. 뭐 얘는 두 개 다 사실 두루두루 써도 되는데 얘는 이제 얼굴 쉐입이 좀 잡히면서 약간 브이라인은 또 보이고 얘는 약간 이제 화사해 보이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번, 2번, 3번, 4번 이제 베스트 라이트 브라이트 라이트 브라이트 라이트 브라이트 라이트 브라이트 브라이트 완전 코랄 네 약간 코랄 느낌 약간 밝은 느낌 네. 1번 2번 3번 어, 괜찮아. 4번 5번 6번 이제 화이트 네. 그레이 그래도 여기서 베스트는 찾아야 돼요. 저 첫 번째 거 같은데. 네. 밝은 톤이 괜찮아요. 4번, 5번, 6번. 그래서 무난해서 그런가? 무난해서 일단 화이트가 블랙을 봤을 때 네. 화이트가 더 낫죠. 네. 그때 촬영하실 때도 화이트가 훨씬 더 예뻤어요. 그 셔츠 있잖아요. 네네. 맨 첫 번. 그런 느낌? 골드를 댔을 때 훨씬 더 잘 어울리고 네. 피부가 잘 소화를 잘 하긴 하는데 실버를 댔을 때보다는 얘가 훨씬 더 고급져요. 그래서 광대가 없으시지만 네. 만약에 여자였다면 네. 여기가 가려지면서 광대를 이렇게 가리면 좀 더 옆쪽이 더 예뻐 보이니까 아, 좀 얘는 열고 얘는 닫아주고 네, 뭐 아,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일단 뭐 한번 보기는 할게요. 어두표도 네. 이제 가을에는 뭐 어두표도 아, 괜찮고 맞아요. 그리고 이 옷이랑 만약에 블랙 계열이 많이 있으면 네. 제가 입은 이런 방법처럼 약간 아. 머리를 어두펴도 나쁘지 아. 않아요. 왜냐면 머리가 너무 노랗기 때문에 이런 옷이 더 밀어낼 때 더 밀어내는 아. 거거든요. 아 그래서 매트 네. 계열 염색하자고 아, 그랬었거든요. 아 선생님이? 네. 근데 한번 네. 다음에 네. 해보겠다고 왜냐면 겨울이니까 좀 이제 네, 너무 밝대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차가워 보이니까 그럼 계절마다도 약간 염색이 타네요? 컬러 톤에 약간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뭐 여름, 뭐 봄에는 네. 약간 시원한 컬러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컬러감이 좀 밝아지는데 아 근데 봄에 이렇게 염색한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겨울에는 좀 이렇게 와야지 좀 더 덜 추워 보이니까 네, 제 화장품을 분류해보러 가시죠.